오늘은 엄청나게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날. 날씨가 더워가지고 약간 나들이 룩으로 입었어요. 오랜만에 찍으니 할 말이 없네. 오늘 할 일 잠옷 사기, SD카드 사기, SD카드 리더기 사기, 사진 찍기, 아크네 가기, 그리고 제습기 사기. 요즘 뭔가 새로운 약간 취미가 생겼는데 차 관련된 취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차를 꾸미게 되고 그런 취미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성범이랑 우리 차로 레이싱 같은 거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난 아직 무섭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 미니 도넛 언니가 선물로 준 립스틱 발랐어요. 에르메스 거. 내 립스틱 중에 제일 비싼 립스틱. 근데 언니가 저한테 선물해주면서 그냥 언니가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골랐다고 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어울릴지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내가 바르는 색깔이에요. 완전 쿨한 핑크 컬러. 그쵸? 진짜 이뻐요. 나한테 있는 거 중에 진짜 제일 비싸고 제일 값진 립스틱. 왜냐면 요즘에는 거의 사지를 않으니까 완전 제 맘에 드는 립스틱을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언니가 선물해준 게 이렇게 내 맘에 딱 들 줄 몰랐어. 그리고 이따가는 같이 카페 가서 일하고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 사진 찍을까? 뭐해? 내 쪽은 왜 이렇게 암흑이야? 짜잔! 우리 커플 신발 샀어. 귀엽지요? 약간 야해. 혹시 하지 않나? 이 샤워부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지 않나? 느낌이. 이거 약간 그 신발이야. 그 샤워부스, 불투명한 샤워부스에서 샤워하는 거 지켜보는 기분이야. 여기 3층 올라가면 엄청 맛있는 오리고기집이 있대요. 나 밖에서 엄청 오랜만에 먹는다, 밥. 나 맨날 시켜먹어. 맨날 시켜먹고 불안해가지고. 맛있겠다. 네. 붉게? 혹시 예린 씨 혹시 기독교 아니세요? 예린이 뭐? 예린이 소용교인가? 나랑 같은 교네. 뭐야? 내가 알기로 반대교. 걔나 간단대교. 걔는 다시 한 번. 예린이 좀 잘 잡아야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예린 씨는 종교가 어떻게 돼? 예린이 무교야. 알았네. 네가 내가 알기로 반대교가 맞다. 내가 반남대교. 그래. 예린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내가 미안해. 반대교가 맞다. 근데 그게 대사야? 친구 2에 나오는 동호회인가? 동호회. 내 잘 안다. 나는 박사다. 이게 어디 나무? 응. 두들기도 안 빠져. 나무가 혹시 암을 숟가락 동나무. 근데 나는 박사다. 근데 니는 요 근래 우리 브이로그 다 상동당하네 진짜. 컨텐츠 1분 돼 있지 근데. 이쪽이 11, 미안 나 잘 봤어야 했는데 미안. 눈은 두고 뭐하니? 눈 두고? 답답한 게 안 떠오르네. 너무 욕심이다. 방금 거의 본능에서 내가 그랬거든. 무지 맛있는 단무지라고 보면 알지 않겠는데. 진짜 욕심이다. 무지 맛있는 단무지. 한 요리? 허벅지. 니네 또? 허벅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허벅지. 짜잔. 성범이랑 태연이가 엄청 맛있다고 한. 내가. 성범이가. 오리고기집인데 더 빨개야 되는데 카메라에 안 담겨. 내가 한번 맛평가를 해주겠어. 맛있어. 개 맛있는데? 야무네. 어떻게 야무? 응. 나 솔직히 첫 그 다고 있다 애가 발렌타인데이? 근데 솔직히 니나 오는 부분 제일 재밌지? 알바 맞지 그 직간이길 내내 소리 지금 그 사람 진짜 참 최대한 제3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재밌긴 한데 결론은 지가 재밌단 말이네. 그러니까 우리 이게 하는 짓거리가 좀 웃기던데 이 그냥 흘러가는 영상에서 예린이가 약간 그걸 또 뽑아내 웃긴 장면들 편집점을 워너비라고 치면 됐다. 아니, 모임이라고 만나면 하시는 거 같아. 와, 하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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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밖에 없어. 와, 사진 너무 예뻐. 야, 왜 뽀깨로 바꾸지 근데? 얼굴 보려고?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왜 그래? 와, 개 많이 봤네, 진짜. 개 봤. 와. 너 류진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진짜 나 걔 아니야. 걔 아니면 누군데? 아니, 그거는 더 예쁘고, 춤이 너무 예뻐. 나는 그냥 다 좋아해. 류진 좋아하네. 아니, 이게 항상 이게 썸네일이 다 이거라니까, 시작하는 부분이. 나는 단독분 안 봤어. 그리고 춤만 본 거야, 춤만. 와, 같은 걸 개 많이 봤나 보네. 갓! 어제 브이로그를 찍다가 밥 먹는 것까지 찍고 좀 급하게 꺼가지고 오늘 브이로그까지 한 번에 담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촬영하고 성범이네 부모님 뵙고 저녁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쉬면 되는데 제가 어제 차 그 바퀴 안에 있는 캘리퍼 도색을 했는데 그걸 성범이가 해줬거든요. 그거를 원래는 어제 찾으러 가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밀려가지고 오늘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 랩핑을 맡겨가지고 못 찍었어요, 결론은. 그거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한번 싹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브이로그에서 차 외관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뭔가 이번에는 색깔만 좀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못 보여주네. 아무튼 이렇게 기초를 해주고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거울인데 이렇게 조명 달려있는 거울이에요. 됐다. 이렇게 조명 달려있는 거울인데 뭔가 이거 하나 두면은 뭐 이렇게 지금처럼 촬영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화장할 때도 안 보이는 것들까지 보이니까 되게 꼼꼼하게 화장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밝기 조절이 됐었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밝기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기초는 로베틴 스킨 이센셜즈 시크케어 퓨리파잉 토너 이걸로 토너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닥토를 끊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닥토를 끊고 나서 홍조가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 같은 거는 마스크 때문에 이쪽에는 계속 나는데 컨디션 따라서 근데 일단 피부 붉은기가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토너팩만 계속 해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토너패드를 몇 장씩 좀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각질층이 벗겨져서 그런 건지 피부가 다시 붉어지더라고요. 토너패드가 참 편하고 좋긴 한데 토너패드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쓰고 있고 평소에는 이렇게 토너팩만 해줘요. 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 아픈 염증 같은 게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마스크 미치겠다. 세럼은 구덴닥 AC 컨트롤 블레미쉬 소스. 얘는 티트리 추출물 들어간 약간 여드름 전용 앰플 세럼인데 수진이 언니가 이거 에이슬 언니가 써보고 좋다고 저 선물해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지금 꾸준히 써보고 있어요. 한 두 달 정도 꾸준히 쓰면은 피부 확실히 건강해지고 좋아진대서. 아, 했다가 아까 여기 여드름 쪘더니 요 메이크프렘 탱자씨 잡티 세럼. 얘는 비타민 세럼인데 제가 요즘 비타민 세럼을 또 즐겨 바르고 있어요. 얘는 바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발라보고 좋으면 추천해드릴게요. 블랑디바랑 제작하고 있는 세럼이 이런 비타민 종류가 아니라 완전 진정 종류여가지고 비타민 세럼 같은 것도 같이 써보고 있어요. 와, 나 진짜 살쪘다. 여기가 밑에가 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살쪘다고 그래요, 진짜. 확실히 뭔가 비타민 세럼은 딱 2주를 꾸준히 발라봐야 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게 제형 자체가 되게 가볍고 무난무난하게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 따가운 것도 없고. 그리고 크림은 블랑디바 리버스 크림을 발라줄게요. 얘는 밤에도 바르지만 화장할 때도 바르면 화장이 정말 찹찹 잘 먹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크림을 제가 화장품 크림이라고만 불러서 뭔가 이제 프라이머처럼 화장할 때만 써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별명을 그렇게 붙인 거고 이게 화장을 먹 진정 크림이거든요. 화장 잘 먹는 것도 엄청 잘 먹지만 진짜 진정 위주로 그렇게 성분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저처럼 엄청 소량씩 이 정도씩 한쪽에 발라주면 진정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때문에 계속 맨날 뒤집어지는데 겨우 지금 막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피부가 너무. 우와 여기 불 켜니까 예쁜데 못 켜나 계속? 내가 계속 서 있을까? 꺼질 때마다 계속 움직여봐. 봐봐 지금 이렇게 크림까지 바르면 이렇게 딱 진짜 뭔가
물 차 오른 듯한 느낌. 탱글탱글해. 배 아파. 커피 먹으니까 배가. 나도. 원래 그런가? 커피가 변비에 좋은가? 빈속에 먹어서 좀 쓰리고 막 그런 건 있는데 배 아픈 건 모르겠어. 아 나도 속 쓰려. 너 근데 X 땄잖아. 근데 손 X 진짜 심하잖아. 야 아까 네가 X 땄잖아. 아까 네가 저 방에서 X 땄잖아. 내가 왜 방에서 써? 화장실에서 써야지. 그러니까 저쪽 화장실에서 네가 X 땄잖아. 와 진짜 성분 근데 개지독해요 진짜로. 와 나 들어갔다 깜짝 놀랐다. 너무 많이 나 X 냄새가. 저번에 집에서 X 땄을 때 기억해봐라. 내가 기절했다. 잠깐 기절했다. 웃기지 마. 왜 이래 진짜. 오바하지 마. 들어갔는데 난 화생. 뭐래. 나 진짜 들어가서 깜짝 놀랐거든. 나도 저번에 화생방은 더한 줄 알았다니까. 뭐 화생방이야 진짜. 뒤질래. 그럼 결혼하지 말자 그냥. 그래. 결혼할래? 꺼지라. 꺼지라. 컨실러를 먼저 피부에다가 얹어놓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좀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에뛰드 건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걸 소개를 했었거든요. 얘가 뉴트럴 민트 컬러인데 진짜 이런 붉은기 있잖아요. 이런 붉은기를 엄청 잘 가려줘요 진짜.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 좀 굳히고 펴발라주면은 붉은기가 엄청 잘 가려져. 이렇게 해두고 먼저 이마 먼저 메이크업 해줄게요. 쿠션은 블랑디바 글림 커버리지 쿠션. 이거는 옐로우. 이번에 커버를 좀 중요시하기 위해서 여행 다닐 때는 거의 옐로우를 좀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귀찮을 때 한 번에 슥슥 바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할 때 더 얇게 펴바르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이런 브러쉬 있잖아요. 파데 브러쉬로 이렇게 콕 눌러줘가지고 얘한테 양을 덜어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에 펴발라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마에 펴발라줬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엄청 얇게 발려요. 뭔가 내가 쓸데없이 피부 화장을 두껍게 안 해도 돼서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진짜 얇게 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결만 맞춰주고 그다음에 퍼프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밀착을 시켜주면 엄청 얇죠. 진짜 내 피부 같은데 약간 광나는 느낌? 이렇게 해주고 이거 키우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코 부분은 특히 좀 두껍게 바르면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때요? 이마 엄청 예쁘죠? 반짝반짝하지? 광나고. 그리고 이런 아까 발라놨던 컨실러들도 퍼프로 그냥 살짝만 눌러주면서 경계만 좀 펴주는 느낌. 근데 이런 컨실러는 그렇게 막 엄청 얇게는 얹어주지 않아가지고 코 부분은 그래서 피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만 대충만 얹어놔주고 그 다음에 쿠션을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헉, 결 너무 예쁘게 펴준다. 여기까지.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코 옆을 이렇게 펴면 됩니다. 한 번 펴주면 한 번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주면 피부 화장이 되게 얇게 예쁘게 발려요.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피부 메이크업만 예쁘게 하는 방법만 좀 브이로그에 짧게 담고 그리고 나머지는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진짜 깐달걀 피부가 된다니까. 트러블이 약간 좀 있잖아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트러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냐고 많이 여쭤봐 주셔가지고. 어때요? 진짜 예쁘죠? 이게 잡티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헬멧 있었는데 헬멧 까먹었어. 못 말할라 했더라.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쿠션에 직접적으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완전 깐달걀이잖아. 근데 이거 비밀인데 성범이 냄새 진짜 개쩔어요. 대박.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저는 화장을 나머지를 더 하고 오도록 할게요. 색조 바르기 전에 까먹을까봐 미리 정보 입력해놓게. 마스카라 진짜 예쁘죠? 소윤템이에요. 제가 원래 2레벨을 제일 많이 쓰는데 지금은 3레벨. 속눈썹이 지금 연장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 속눈썹이 없는 상태여서 이럴 때는 3레벨을 쓰거든요. 어퓨꺼 소윤템. 진짜 예쁘다 속눈썹. 이거는 본투비 마스카라고 레벨 3 래쉬 투 더 스카이 딥브라운. 오늘 내가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나의 정보 저장용이야. 그리고 블러셔도 까먹을까봐 잘 안 보이지만 완전 연하게 코랄 컬러를 깔아줬거든. 엄청 연하게 그냥 투명한 느낌으로.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터치 멀티 유즈 팔레트 메이에서 완전 제일 연한 요거를 발라줬어. 왜 이렇게 더럽지? 너무 실생활이 너무 티나나? 여기서 이거를 발라줬고, 이거는 한정판 거랑 콜라보한 에디션으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이 패키지는 저한테밖에 못 삽니다. 어쨌든 예쁘다. 펄은 트윙클 팝 넘버 5 코랄 반짝을 발라줄 거예요. 아, 다 굳었다. 아씨, 안 발라. 버려! 화이트 반짝 넘버 4. 여기 눈 밑에만 찍어가지고. 오, 기쁨. 눈 밑에만 바를게, 이렇게. 립은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연한 거 옆에 있는 거. 오늘은 여기에 핑크기를 살짝 얹어줄게. 얘는 약간 쿨한 핑크인데 여기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뽀송한 타입이어서. 얘는 페리페라 잉크 타투 스틱 눈 호강 핑크. 개이쁨! 그리고 약간 오늘은 이렇게 뽀송하게만. 예쁘다. 어때? 나 메이크업 오늘 잘 됐지? 응, 완전. 너무 자동 반사 아니야? 이제 나 고데기 빨리 하면 끝. 짜잔, 메이크업 끝. 어, 또 울어. 울지 말라고. 오늘은 성범이네 부모님 뵈야 돼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연하게 했어요. 원피스는 곧 업데이트되는 이슈 메이드. 이게 엄청 무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칼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오늘 찍고. 은인이가 사줄게. 키링. 커버랑. 어, 아크네. 귀여워. 우리 커플 가디건이야. 예쁘다. 가자.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는 공원으로 가가지고 일단 조금 촬영을 후딱 하고, 그리고 이거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중간에 짬 내서 밸런스 게임도 찍을 거예요. 밸런스 게임은 커플 채널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커플 채널을 계속 개설한다 한다 했다가 좀 많이 미루고 있었는데, 왜냐면 확신이 좀 없었어가지고 많이 미뤘던 건데,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생각 있잖아. 만약에 진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커플 채널에 있는 영상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봐도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응. 그치? 왜냐면 지금부터 뭔가 저장하는 느낌이야, 우리 추억 같은 거를. 우리가 와,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이제 옷 촬영을 하러 공원으로, 사람이 최대한 없는 곳으로. 야, 너무 눈부신데? 날 원하고 있다고. 대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왜 이래? 내 맘. 진짜 팝 한 잔 아빠 역시.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오, 예쁘다. 이 길가가 엄청 예쁘네. 살짝만 이쪽으로. 어, 미쳤다, 소윤아. 여신 강림이다. 와, 진짜로? 개 예쁜데? 설마. 뭐야? 아유. 와. 저희는 이렇게 다 놀고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집에서는 나이트 루틴을 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행 같은데 와가지고 어떻게 나이트 루틴을 하는지 간단하게 브이로그에 담아보려고 해요. 렌즈는 미리 빼준 상태고, 깨집게핀으로 머리를 찍어줍니다. 먼저 립앤아이 리무버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을 지워줄 건데, 제가 평소에는 립앤아이 리무버를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쓰냐면, 속눈썹이 지금 연장한 게 거의 다 빠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스카라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마스카라를 좀 지워주면서 입술의 각질도 같이 좀 불려주고, 이런 립 오늘 발라준 것도 좀 지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화장솜은 오겹솜이거든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산 오겹솜. 그리고 이니스프리 애플시드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이걸로 그냥 묻혀가지고 지워주면 돼요.
오겹솜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무치면은 조금 양을 쓰고 이렇게 여러 장을 쓸 수가 있어요. 리벤아이 리무버는 저는 그렇게 막 많이 쓰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얹어주고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워내줍니다. 이렇게 지워주고 흡격도 해가지고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워내주고 드라워. 그리고 남은 걸로는 입술에, 원래는 리무버 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무조건 저는 그냥 한 번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와서는 뭐 한 번에 지우는 거를 이제 가지고 올 순 없어서 한 단계씩 지워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있을 때보다 이런 여행을 와가지고 피부 관리를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신경을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는 게 피부가 다른 지역을 가면서 물이 바뀌면서 더 예민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세안을 해주고 오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세안을 할 거여서 화장실에서 일단 화장을 좀 지우고 와주도록 할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썹이 너무 웃어 보이지? 친근한데? 언제는 돈 들어오는 눈썹이라고 막. 응. 일단 스킨케어를 해주기 전에 스크럽을 해줄 건데 여기가 저의 기초 제품 존입니다. 일단 이걸로 스크럽을 해줄 거고 그리고 뭐 여기는 바디로션 뭐 이런 건데 이거 파데 빼고요. 이거 성범이가 이쪽은 쓰는 거고 주로 바디케어 제품이고 이쪽에는 이제 기초 제품이거든요. 같이 쓰는 기초 제품? 그거를 차근차근히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스크럽을 먼저 해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각질 제거를 너무 안 해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각질 제거를 해줄 건데 성범이랑 오늘 같이 할 거거든요. 근데 범이가 피부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을 사용을 못해요. 근데 얘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알갱이 입자도 엄청 곱고 굉장히 순해가지고 얘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에센셜 스크럽 EX 제품이에요. 스킨푸드 하면은 블랙슈가 엄청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진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사용하던 거랑 같은 제품이 아니라 아예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슷해서 뭔가 저처럼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리고 좀 촉촉하게 각질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이나 알갱이가 큰 스크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로 피부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 각질 제거를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진짜 그냥 되게 촉촉하게 각질 제거를 하면서 보습감을 주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제품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그 원래 썼던 그 제품은 블랙슈가 워시오프 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입자가 되게 설탕 같은 정말 진짜 블랙슈가 실제로 보면 정말 설탕 같아요. 그래서 좀 입자가 되게 좀 두꺼운 편이고 막 아프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가 엄청나게 예민하신 분들은 그거에도 약간 자극을 받으실 수도 있어서 추천드리는 분들은 좀 피부 장벽이 좀 탄탄하신 분들이나 각질 케어를 완전 시원하고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스크럽을 추천을 해드려요. 지금 영상이 좀 울어가지고 조명을 껐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사용할 거는 짠, 벌써 이만큼 파냈어요. 제가 또 피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극적인 걸 되게 못 쓰는데 얘는 알갱이가 엄청나게 고와요, 입자가. 설탕 알갱이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긴 한데 제 피부에 발라도 막 따갑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피부에 이렇게 얹어주면 돼요. 이게 보습을 더 많이 느끼고 싶으면 약간 피부 결이 살짝만 비칠 정도로 좀 도톰하게 얹어주면 되거든요. 계속 해봤는데 보습감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진짜 자극도 확실히 기존 것보다 더 적어졌더라고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그리고 이제 제가 스크럽을 평소에 정말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 번 사용을 해줄 때 효과가 좀 확실하고 자극이 적은 거를 해줘야 제대로 뽕뽕한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요 근래 사용해봤었던 스크럽 종류 중에서는 제일 자극도 적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극이 적다 하면은 좀 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시원하게 벗겨진다 싶으면 피부가 항상 붉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오랜만에 또 요게 있어가지고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래 항상 광고를 받기 전에 항상 제품을 써보고 광고를 받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제품이 아니면 저도 솔직히 소개시켜드리기가 너무 민망하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고 좋다라는 후기를 항상 보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광고가 막 들어왔을 때 아 이거 써보고 별로였다 싶은 거는 받지를 않거든요 아예. 근데 얘는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스크럽 제품 중에 이게 진짜 제일 좋았어요.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요 정도? 요 정도 도톰한 두께로 발라주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해주고 물로 살살살 롤링해가지고 각질을 좀 벗겨주면서 씻어내주면 됩니다. 기존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품이랑 성분에서도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식물성 오일이 또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되게 적으면서 보습감을 엄청 많이 주는 거거든요. 안심되잖아요. 일단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식물성 오일이 각질 제거 효과까지 있어요. 이 기존에 있던 각질 제거 성분이랑 그 식물성 오일이 같이 주는 그 각질 제거 효과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 효과가 더 덜 자극적이면서 좀 배가 되는 느낌? 확실히 이거 써준 날에는 기초도 되게 찹찹 잘 먹고 따로 수분 위주로 막 집중해서 그렇게 스킨케어를 해주지 않아도 피부에 보습감이 되게 오래 도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랙슈가랑 청주 혼합물을 숙성시켜서 만드는 스킨푸드만의 약간 독자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다른 스크럽에 비해서 굉장히 좀 효과가 더 유독 좋은 느낌이에요. 기분 탓인가? 저는 일단 이거 쓰고 나서 피부 톤 자체도 되게 밝아지고 화장이나 이런 게 되게 착착착착 잘 먹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뭐 시간을 좀 짧게 하고 길게 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치하고 나면 딱 맞거든요. 그만 니도 해. 그렇네. 그냥 왜냐면 너 여기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났어. 원래 그거 알아? 응? 야 근데 어머 왜 발라도 똑같지? 피부색이랑 보마 너무 똑같아. 이렇게 씻어내주고 왔는데 저는 이제 세안을 일단 해주고 나서 토너를 닦아서 이제 안 하거든요. 닥터를 요즘 잘 안 해서 일단 화장솜에다가 로벡틴 시카 토너를 발라주겠습니다. 원래는 5겹 화장솜 2장 정도를 쓰면 토너팩 할 정도가 딱 되거든요. 근데 귀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줘요. 전체적으로. 이게 왜냐면은 토너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약간 각질 올라왔을 때 그런 거 잠재워주는 것도 있고 피부 좀 수분 공급 많이 해주려는 이유도 있는데 오늘처럼 좀 이렇게 스크럽 해줬을 때는 스크럽을 하면서 피부에 수분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하고 그냥 약간 피부에 최대한 손을 좀 덜 가게 하는 느낌으로 기초를 해줍니다. 근데 뭔가 피부톤이 진짜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하얘진 느낌이 아니라 피부톤 자체가 되게 맑아진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꼼꼼히 계속 두드려줍니다. 목까지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그냥 말려주면서 최대한 그냥 손을 좀 덜 가게 해줘야 돼. 원래 같으면은 제가 고보습으로 기초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은 필요한 것들만 해줄 거예요. 세럼은 굿앤닥 AC 컨트롤 블레미쉬 소스 이거를 발라줍니다. 얘는 제가 아까 전에 화장할 때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이에요. 얘는 흡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해주면 흡수가 금방 슉슉슉 돼요. 이렇게 해주고 벌써 흡수 다 됐어. 그리고 이제 크림은 블랑디바 리버스 크림. 얘도 아주 코딱지만큼만 정말 한 이만큼 그러면 스킨케어 끝! 저는 항상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그냥 딱 이 루틴대로 나이트 케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얘기를 하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부가 엄청 톤이 밝아졌다. 그러면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